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 CIS 국장은 25일 맨해튼 이민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3개월간 뉴욕을 비롯한 LA와 텍사스, 플로리다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마요르카스 US CIS 국장은 전국 영주권자 1,250만 명 중 79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지만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들로 하여금 당당한 미 국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미 전체 한인사회의 경우 2008년 말 24만 명의 영주권자 가운데 14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습니다.